개운하네요. 아, 근데 내일까지도 방송해야 돼. 식사 안 하셔도 되나요, 형님? 밥? 예. 밥뭐 먹을까? 어제 했던 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어제 했던 거? 예. 이번에 비빔면 두 개로 업그레이드해서. 비빔면 두 개에다가 대패삼겹.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그거 먹자. 고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드면 되겠죠? 고기를 좀 정말 많이 해라. 정말 많이요? 난 고기가 좋아. 밥도 드실 거예요, 혹시? 밥은 안 먹을 그렇죠, 거야. 비빔면 드실 거죠? 딱두 개로 적당하겠죠? 세 개? 두 개, 두 개. 같이 먹자. 네, 저 조금 비빔면 네개 할게요, 그러면. 비빔면 네개 때리고, 네. 아니 네 개, 개에다 세 개, 세 개에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저는 네개 먹을래요. 그래, 네개 먹어라.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근데 하나 문제점이 있어. 질이 많이 든다고요? 아니, 비빔면 할때면좀잘 빨아라. 그은저저 뭐냐 바게스 같은 그 뭐라 그러지? 대야 같이 생긴 그런 그 볼, 볼. 그러니까 볼 말고 볼에다가 얼음을 많이 담어. 예. 그리고 물을 쫙 담아놔. 그 다음에 면딱 끓이지. 체에 건져낸 다음에 거글 그대로 넣어. 그래가지고 손으로 자글자글자글자글 조물조물조물 해줘. 예. 그거를 한 대여섯 번 반복을 손맛이 해갖고 존중됐네. 면을 제대로 빨어. 알겠어요. 알았지? 야무지게 빨아서 먹을게요, 그냥. 그냥 입천장 그냥 다 시리게 빨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비빔면의 생명은 여러분들 전분기가 없게 하는 게 생명이야. 비빔면에 참기름 한 스푼 넣어봐 주지. 뭘 첨가하더라도 다 떠나가지고 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비빔면이 맛있는 거야. 예. 비빔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 끓이시고 나서 그 받는 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면을 싹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찬물로 위에서 딱 틀어주면 이제 면 통과하면서 미지근한 물로 밑으로 딱 나와요.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준 다음에 쫙 한번 짜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이제 얼음 넣은 볼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면확 풀어줘야 돼 이렇게. 차갑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분기 없게 쫙 짜가지고 담아갖고 면그 위에다가 소스 쫙 넣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쪼물쪼물해서 먹으면 그게 비빔면이죠.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어요? 양수기 형 냉그릇 올게요. 어이. 비빔면 배홍동 비빔면? 그거. 예. 방제 바꾸고. 보뚱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갖고 같이 게임하기 힘들겠는데? 보뚱이랑 친절이 그 귀여워 걔랑 셋이서 올리업 멀티 버전 그거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포크만 하는 새끼들이라서 예 디코이 지금 접속이 안돼 있어요. 있나? 외출을 한다고 이 시간에? 왜 차고 일어나는데 기구랑 포크도 없으면은.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들어와 있지만 막상 찾으면 없는 애들.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적이라서 그런 거지. 비빔면 맛있죠. 네, 어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거기다가 대패 삼겹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예. 네. 제이와이피에서 데뷔했다면 성공했으려나요? 멀티버스 궁금하네. 아니요. BJ로서 사는 그 인생의 분기점이 더 좋았을지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방송 모니터 여기 네 개 모니터 네 개. 24인치, 24인치, 32인치, 32인치 4K. 그래가지고 모니터 4번에다가 모든 화면을 몰아둬요. 예. 뭔 느낌이냐면은, 찍어서 보여줄게. 삼성 플로우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저기 뒤에 빛나고 있는 컴퓨터가 방송용 PC, 저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거는 게임 PC, 이제 바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USB 허브, 마우스, 방송용 마우스, 그리고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스트림덱, 이렇게 있습니다. 방송하는 환경이 궁금한가 봐. 이렇게 돼 있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저기 뒤에 빛나고 있는 컴퓨터가 방송용 PC, 저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거는 게임 PC, 이제 바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USB 허브, 마우스, 방송용 마우스, 그리고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스팀덱, 이렇게 있습니다. 구경 가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오실 수 있어요. 예. 전학 겸, 예,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한 키랑 몸무게랑 프로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예, 카카오톡 아이디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 아, 침실 구경은 안 돼요. 만약 데뷔했다면 하이 인간처럼 리듬 코드의 인위조가 되는 거였나요? 뭔 소리야. 게이지 안 켜고 있었네. 와, 씨발.
바빠 갔다. 오늘 방송 어떻게 해요? 예? 나 어떡하지? 여기 사진이랑 내 어깨랑 지금 하얀 티셔츠라서 맞네. 가분수네. 님들아, 오늘만큼은 좀 진짜 심각합니다. 예, 저 어제 5,000개로 방종했어요. 오늘은 그거보다 덜 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충전 좀 합시다. 오늘 저 개바예요. 님들아, 진짜 방송 할 맛이 아예 떨어진 정도로 못할 것 같아. 도와줘. 오늘만큼은. 응? 오늘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대박이야. 아. 아. 대표님 고맙습니다. 도와줄게 소식장.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디님 고마워요. 아니 엊그저께 4만 개 받은 건 그때 받은 거고 그거 받았다고 너는 지금 받을 때 아니야. 이건 알바지. 시벌 방송은 매일 같이 하는 건데 그건 진짜 아니지. 그러지 마. 매주 관련이라도 탈탈 털어주십시오 형님들. 방송 의욕 개 떨어진다 진짜로. 시청자 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빙신아 멍청한 새끼야. 잊지를 못하네. 아. 불꽃남자님 고맙습니다. 양준모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먹어먹지마 그거는 좀 아니죠. 먹는 걸로 장난을 칩니까? 아, 여자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힘들려는데요. 고마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트에 너무 몰랐어요. 한달 참여가능한 제품 추천해주세요. 뭐 UFO 마이크 쓰시면 되죠. 한 10만원대? 8만원에서 10만원대 마이크 쓰시면은 깔끔하게 들릴 거예요. 네. 아, 나 오줌 마려. 안 되겠다. 나 오줌 싸고 와야겠다. 오줌이 너무 마려. 어우. 많이 마셨더니. 오줌 마렸네. 너잖아. 힘든 시간 다 지나고 오랜 간절함에 되찾을 내 마지막 사랑인걸.
다시. 어우 편하다. 그거 왜 보셨어요? 이게 편해서. 좋았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매매도님. 크로마키로 캠핑장 하자고? 다리 다 상처야. 성지합창단 오늘 사랑의 바보 불렀어요. 너무 간지러. 무빙 봤어요. 무빙 재밌어요. 에. 주세요 형님들. 고맙습니다. 거의 다 됐어? 네. 아 의자 진짜 편하다. 편한 의자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네. 5만원짜리 캠핑의자가 짱이네. 아 3만 얼마였지? 네. 완전 편해. 진짜 짱임. 가볍고. 상에서 드실 거 아니에요? 상에서 먹어야지. 작은 상인 거야? 이게? 아니 저기다 놔. 고기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오케이. 저는 고기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와우. 면 잘 빨았어? 면 그 이 시려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 시려울 정도야? 네. 아우 너무 좋다. 이게 네 개라고? 아니요, 그 두 개예요. 아 두 개야? 따로 이제 따로. 일로 와서 먹어라. 잠시만요. 국물 좀 하고 올게. 국물 좀 흘려가지고. 국물 많이 흘렸어? 아니,
맛있겠다. 대패 삼겹. 이거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뿌려야지.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 주디님 고마워요. 주디님 200개째죠? 감사합니다. 어, 맛있다. 야, 이거 별미네. 대패 삼겹 존맛 탱이네. 아니, 가격도 엄청 싸가지고. 응. 자취생 식당도 넣어도 돼요. 응. 들고 갈게요. 먹고 먹어. 응. 멀어요. 멀어서 흘려. 응. 들고 갈게요. 팔도보다 약간 좀 담백하지 않아요, 배영동이? 그냥 맛있어 그냥. 그냥 뒤지게 맛있어. 어른들은 배영동을 더 좋아하는데 20대들은 팔도를 좋아. 맛있다 이거. 1kg에 10,000원이라는 거지. 100g당 1,000원이란 거네. 11,000 얼마예요? 11,000. 1kg에. 자취생들 이거 해 먹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 혼자 먹는다고 치면은 뭐 한 끼당 한 300g씩 해서 그러니까 세 번 먹을 수 있잖아, 하루에. 존맛 탱이네. 테이블을 알파가 잘못 샀어. 어? 야, 말 나온 김에 이거 당근으로 주워버리고, 어? 요거 좀 낮은 거 하나 사라. 너무 낮아. 아, 너무 높아. 응. 내가 한창 그 말 나왔을 때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걸로 검색을 해봤잖아요, 형한테. 응. 이거 알리슨, 알리나 이게 아마존에서 구해야 돼. 한국에 없어요. 이게 최저급이에요, 한국에서. 저비기 때문에. 아, 진짜? 네. 먹방 책상 15cm. 이게 지금 한 25cm 돼 보이는데요? 15cm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예전에 존나 비싼 책상 하나 샀는데 방송에서 한 두어 번 쓰고 한 번도 안 샀어. 그거 그냥 당근으로 공짜로 줘버렸어. 너무 아까워. 10얼마 주고 산 책상인데 완전 새거야. 그냥 약간 노래타운 같은 데서 쓰는 긴 그 두꺼운 책상이었는데. 아꼈다. 하얀색 넓은 거는 있고요. 그 코트에 나홀로 생일 파티 할 때 썼던 그 순간 있고요. 어떤 맛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 드셔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딱 말할게요.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네. 팔도보다. 팔도는 그 맛이 강해요. 밀가루 냄새 너무 많이 나. 걔는 얘는 좀 달라.
노래방이랑 노래타운의 차이는 노래타운은 술을 팔고 약간 중고 같은 데가 노래타운이라 그래. 응. 아 너무 좋다. 아니 무슨 닉네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닉네임이 누가 뭐 잘못된 닉네임 있었어? 좀 못 봤네 닉네임. 여성의 아 여성의 분비액. 여성의 분비액이라면 액을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쿠퍼액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꺼리낌이 없는데 아 닉네임이고 분비액이라 그러 여자의 액이라 그러면 되게 야하게 느끼고 막 그럴까?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은 건데 분비액이 침일 수도 있잖아요. 몰라 아무튼. 우유 좀 많이 드세요. 그 대패는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 대패를 프라이팬에 구우실 때 처음에 말려 있잖아요 대패가. 그거 구우면 조금 펴지잖아요. 그거 펴가지고 굽는 사람은 하수예요. 이 동그랗게 말린 상태로 딱 한 번만 뒤집으면 됩니다. 맛있네. 그리고 대패가 꽝꽝 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게 굽힙니다. 딱 그 동그랗게 말린 상태로 한 면 굽고 딱 한 번만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거의 타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워야 돼요. 바싹. 네. 맛있어. 선생님이 다 폈어요. 그러면 다 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거기 그 댓글을 봤는데 백 선생님이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자 대패 상자스를 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귀찮아서 안 편 거예요. 백종원이 답이긴 해. 이게 맛있는 거지. 이게 맛있는 대패지. 이거지. 찐대패. 이게 맛있는 거지. 이게 왜냐면 싸먹기도 좋고. 왜냐면 말려있는 거는 계속 씹어야 되잖아. 질기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얇으니까. 참돼지처럼. 준비된 면은 별로인가요? 훨씬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맛있나요? 이거 이거 의구찮게 펴진 게 몇 개 좀 있습니다. 어 그걸 드세요. 핀 거에다 딱 싸먹기 좋잖아. 닉네임이 왜 더럽냐면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거야. 천박한 닉네임으로 지어가지고 여자들이 그런 거 보고 어우 닉네임 왜 저래? 이럴 때 그 어떤 희열을 느끼는 아니 아니 여자가 그런 표정 지으면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경멸. 어? 경멸. 어 경멸. 여자들이 경멸하는 거 그런 거 즐기는 거야 음흉하게.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짓궂은 거지. 한마디로 그런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개저씨가 되는 거야.
그럼 개저씨가 돼가지고 그런 개저씨가 카페를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사장이 있어. 아우 자주 오시네요. 에헤, 여사장 이쁘니까 오는 거지 뭐. 에? 몸매도 좋고. 에? 아니. 이런 게 바로 개저씨라는 거야. 아 오늘 커피가 좀 밍숭맹숭하네. 예? 아이 커피가 물이 많네. 예? 아니 존나 싫지. 올리는 감사해요. 아, 근데 기름이 너무 많다. 그러게, 랄프 너무 빨리 먹는다. 왜? 배영아, 배고픈 거 왜? 배영동은 4개 끓여갖고 2개씩, 2개씩 나눴는데. 그냥 딱 반만 나눈 거야. 겁나 빨리 먹네. 마지막 조각. 어, 느끼하다. 그래서 이제 고기 많이 안 먹은 거예요. 돼지 기름 미쳤다 이거 라드. 세아는 왜 안 오냐? 일요일 날 온다 그랬어요. 어. 뭐 결혼식 간다 그랬대. 사촌이 형 결혼식이래? 네. 의정부에서 시비 붙어갖고 세아 차 맞았는데 그걸로 깽값 20만 원 받아갖고 지금 존나 좋아하더라. 기름값 벌었다고. 나 우리 단톡방에 남자애들 세 명이 따로 모여갖고 술을 마셨어. 의정부에서. 한 명은 거의 뚜디 맞았어. 근데 술 먹고 차에 타는 모습,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보고 어? 저거 음주운전 아니야? 하면서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좀 이제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겠고 어떻게 보면 신고정신이 투철할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어? 뭐 하시는 거 타지 마세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간섭을 받기 싫은 거지. 그 음주운전 한 새끼는. 그래갖고 뭐요? 뭔디 시벌? 어? 남이사 음주운전 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이 시벌놈들아 갈 길 가 이 개새끼들아. 아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에? 욕했어 지금? 어 씨바 아 형 그냥 가요. 아 놔봐. 아 욕하셨냐고 지금 하면서 하고 맞은 거야 한 명은. 맞고 나서 어 이 씨바 팍 밀쳤는데 그 밀친 것 때문에 쌍방으로 돼갖고 얘는 오히려 더 많이 뚜디를 맞았는데 뚜디 맞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고 세아는 옆에서 말리다가 아사바리를 걸렸대. 그래갖고 아사바리 걸렸는데 안 넘어지고 버텼대. 그래갖고 휘청 호랑나비 한번 휘청하면서 20만 원을 번 거지.
그래갖고 경찰 신고하고 조서 쓰고 그래가지고 합의금으로 20만원 받았대.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이제 더 이상 다 먹었습니다. 다른 거 너무 달지 않으면서 입자가 굉장히 약간 젤라또 같은 느낌의. 정답! 메로나. 좋아. 야 무지개 딱 각이 져있구만. 메로나 못 참지. 님들아, 저 오늘 진짜 일찍 방송하기 싫은데 풍 좀 쏴주시면 안 될까요? 난 얼마 전에 바이크 신호위반 사고 갈릴게요. 이게 골절 580 합의금. 헐, 바이크 신호위반 했어? 너가 한 거야? 신호위반은 개바지. 아, 상대 차량이. 아이고야. 그래, 근데 갈비는 금방 붙어. 나는 차에 치일 뻔한 적은 없어. 뭐 완전 고속으로 진짜 뒤질 뻔한 적은 아직 없음. 그래서 겁대가리가 없어서 자꾸 속도를 내나봐. 거기다 요즘 막 윌리에 재미 들려가지고 바이크 붕 땡겨갖고 바퀴 든 다음에 웅웅웅웅 이러고 다녀. 미친놈처럼. 차 없을 때. 넷플릭스 요즘 볼거 존나 없는데? 돈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결제를 끊기에는 또 뭔가 또 나와. 무빙은 다 봤음. 애니는 아, 잘 모르겠어. 애니는 너무 십떡 같지 않아요? 30대 후반에 애니메이션을 본다? 그리고 시청자들이랑 애니메이션 얘기를 막 나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애니메이션을 못 보겠어. 내 스스로가. 예전에도 난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열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완전 어렸을 때 빼고 그냥 TV에 나오면은 하는 걸 보는 게 이제 그때 투니버스. 그냥 그거 하루 종일 틀어주잖아. 그런 거나 그냥 여름방학 같은 때 어렸을 때 봤던 기억? 그거 말고는 솔직히 애니메이션 막 다운받아서 보고 그게 그나마 원펀맨 좀 재밌게 봤다.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보여주자면은 랄프야. 예? 이거 영상 제목을 이모티콘으로 바꿔버려. 이 단계 37살 저거 말고.
이모티콘 이걸로 바꿔. 이모지. 이걸로. 어, 채팅창에 나오네 저거. 아, 저거요? 어. 저거 하나 박아놔. 이걸로. 알겠지? 아, 눈이 왜 그래요, 근데? 무빙에 나오는 능력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나는 날아다니는 거. 무빙이 근데 나는 무빙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 한국 그런 능력물 SF 영화들은 좀 디테일 마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고글을 안 쓸 수가 있지? 바이크를 타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면은 바람을 맞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눈 뜰 수가 없어. 두 눈 똑바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외국에서 만들었으면 안 그랬을걸?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곡을 만들고 했었을 거야. 어. 그것 또한 능력이 아닐까요? 설정이 그런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눈알이 세지는 거 말이 안 되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지. 그럼 솔직히 그건 거의 슈퍼맨이잖아. 매력 없는데? 그냥 딱 날아다니는 능력 하나만 탑재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 난 조인성의 곡을 안 쓰고 있는 게 존나 이해 안 가더라고. 원작이 그러면은 원작은 이해할 수 있어. 만화고 웹툰이잖아. 근데 원작을 이렇게 실사화하면은 좀 더 그런 그 디테일과 퀄리티가 있어야 확 다른 거지. 어떻게 날아다니는데 고글 안 쓰고 날아다녀? 말이 돼?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 엑스맨 보면은 그 퀵실버 이렇게 빠르게 뛰어다니는 애 있잖아. 엑스맨 그 시리즈 중에 뭐였지? 퍼스트 어벤져인가? 거기 나오는 퀵실버도 이거 쓰잖아. 그런 설정이 있어야 된다. 디테일하게 있어야 된다니까. 고글 없이 어떻게 날아다녀?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재밌지. 중력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형이 영화 감독을 했어요. 중력이랑 그 바람을 맞는 거랑은 그거랑은 다른 거지. 무중력 상태가 아니잖아. 예. 네. 저게 뭔 말이야? 중력을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럼 중력 영향을 아예 안 받고 네 말대로라면은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공기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공기 자체가 나랑 같이 움직이고 다녀야 돼. 똑같은 속도로.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지금 당장 손을 이렇게 해도 이 바람을 가르면서 손가락 여기 있는 털이 휘날리는 게 느껴지잖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무식하면서 아는 척이 아니라, 아니 맞잖아. 아 어떻게 무중력 상태가 그게 말이, 그 무중력으로 날아다니는 걸, 날아다니려면은 내 나, 그러니까 내가 공기 저항을 아예 안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인성의 역할은, 그 조인성의 그 능력은 그냥 공중부양인 거지 무중력이 아니라고. 응? 이 화강암 대가리야. 이 현무암 대가리야. 이 대리석 대가리야. 진짜 멍청하네. 어떻게 성지고보다 저런 멍청한 물 논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러지? 완전 석회암 대가리네. 그러니까 공중부양인 거지 무중력이 아니라고. 샤발대가리야. 무중력으로 있으려면 그 무중 중력, 그러니까 무중력 실, 그 우주선처럼 꽉 막혀 있는 뭔가 그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무중력을 만드는 거야. 그게 무중력인 거고, 내 주변에 닿는 내 온몸을 감싸는 무중력의 능력이 탑재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공기 그 입자 그 어? 그거마저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구상에서 무중력으로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돼. 지구 둥그렇고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내가 돌아다니는 곳만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응? 대갈통 존나 멍청하네. 와, 아 어떻게 저러냐? 봐봐라잉. 지구야, 어? 내가 능력자야. 날아다녀. 근데 다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 어? 그럼 얘만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안 받게끔, 얘가 돌아다니는 곳은 다 이렇게 중력 영향이 안 받는 그런 능력이 말이 되냐고. 역사상 무중력 능력 있는 그런 히어로물 같은 거는 역사상 없었어. 응? 이 갓김치 대가리야. 응? 그러니까 공중부양은 내 몸만 그냥 뜨는 거야. 내 몸만, 내 몸만 이렇게 뜨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중력 영향은 받는 거지. 이 물방개 대가리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중력 상태라고 하면은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 추진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와 완전 살구대가리네. 개살구대가리네.
CCTV님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비행 능력인 거지 무중력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가 되려면 지구 자체가 중력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고 가디언즈 갤럭시 그 피터처럼 그냥 저 뒤에 이렇게 추진체가 있어야지 그걸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비응신 무중력의 뜻을 모르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중력이랑 비행 능력이랑 헷갈린 애들이 많네.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고 그게 없는 게 무중력이고 그 밀어내는 청력을 반중력이라 그러잖아요. 아, 잘 먹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풍선 안 터져서 어떡하냐. 이거 뭐 방송이 붕 떠버렸네. 방송이야말로 진짜 무중력 상태가 돼버렸네. 방송이 붕 떴잖아. 어떻게 풍선을 받아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싸주겠어. 드라마도 재밌어요.